오늘은 일찍이 봄에는 백야, 가을에는 내장이라는 예로부터 헌화의 금강산이자 조선 8경의 하나인 내장산 답봉 트레킹을 왔습니다. 내장산은 기암 절벽, 계곡, 폭포와 단풍으로 유명하고 월령봉, 설해봉, 불출봉,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신선봉, 장군봉 등의 봉우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첫 갈림길에서요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박물관에서요 한 25분쯤 올라오니까요 내장산의 여러 봉우리 중 가장 멋진 설해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은요 또 낙엽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내장산 코스는 오르내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미끄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오실 때는요 식수, 스틱, 특히 스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군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상이 되세요. 이제 장군봉 올라가는데요 좀 빡세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게 가라고 산죽들이 마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옷도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장군봉 가는데 진짜 너무 빡세네요. 이런 경사길은요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슝슝 올라가야 되겠죠? 단풍도 좀 즐기면서. 장군봉이 왔습니다. 이 봉오리는요 출영에서 연좌봉 중간에 서사있는 국경사에 흥준한 봉오리로 수목이 아주 우창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난 당시 승병대장 순욱대사가 이곳에서 승병을 이끌어 활약했다가 하여 장군봉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장군봉에서요 쭉쭉 또 내려갑니다. 장군봉을 지나서요 연좌봉을 향해 가는 등선에서도 계속 설해봉 모습이 보이고요 설해봉 아래에 자리 잡은 백년왕의 모습과 케이블카 승강장도 전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는 설해봉입니다. 아, 연좌봉이 왔습니다. 연좌봉. 항상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선봉으로 가셔야 됩니다. 연좌봉 계단길 내려가서요 신선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선봉 삼거리까지는요 상당한 거리를 좀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이거 신선봉 삼거리에서요 일단 좀 쉬었다가 신선봉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신선봉입니다. 신선봉이 오르니까요 많은 상객들을 좀 분비해 있는데요 신선봉은 내장산 최고봉으로요 경관이 수려하고 내장 구봉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선유하였으나 봉우리가 높아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신선봉이라 불리운다 합니다. 이곳은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요 꼭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탐방로 다녀야 되겠죠. 계단을 올라서요 좌측 바위 위로 오르면 신선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소 등근째는요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끌고 고기를 올려둔 소가 짐을 이기지 못해 마차와 함께 뒹굴어 죽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까치봉과 설해봉까지 등산 한번 조망하고요.
가스 뭐 가기 전에요. 일단 나무 계단을 내려섰다가 또 다시 올라서야 됩니다. 야, 이거 까치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상당한 경사입니다. 까치봉입니다. 리해당산 서쪽 중심부에 두 개의 봉우리로 바위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까치봉이라고 합니다. 갈아입으니까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아주 움츠리는 길인데요. 연지봉이 왔습니다. 이곳은요, 계속 내려갔다가 오르내리는 그런 코스니까요,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철계단을 올라가서 뛰더라고. 당근봉, 신선봉, 까치봉들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능선들이 하나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망해봉입니다. 망해봉은 불출봉이었습니다. 서남과 안에 뻗어있으며 연지봉 사이에 솟아있는 봉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장산 안쪽으로 먹뱅이골과 바깥쪽으로는 정읍시가 잘 보이며 밝은 날이면 정상에서 새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드라고 망해봉길 멋집니다. 멋져요. 양쪽 통이 안 되겠네요. 뽑아서 아 맞을까. 이 길 또 내려가네요. 부추고 올라가는 계단이 또 나왔습니다. 왕이 뭐가 잘 있어라. 불출봉 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불출봉이 왔습니다. 혈해봉 서쪽에 위치한 봉우리로요,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내장 교수지와 정읍시가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내장상 최고봉인 신선봉을 비롯한 7개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서래봉을 눈앞에 놔두고요, 지금 이제 하산을 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내장사 1.2km입니다. 내장사로 내려갑니다. 매점을 또 지나갑니다. 우화정입니다. 우화정은 정자의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내장사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